그럼 엄마 얼굴에 있는 주름과 배에 있는 주름도 그 다리 위로 피지그렸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다. 나도 동생이 없었을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았었는데 엄마 아빠의 사랑은 나만의 것이었는데 동생 마냥 생기면 좋을 줄 알았지. 엄마 아빠 저 소원이 있어요. 어? 우리 아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지. 그래. 엄마. 어? 아들 말만 해. 어? 엄마 나 동생 난 동생이 가지고 싶어요 아빠. 어? 어? 동생? 아야 하지만 리아야 동생이 생기면 서운할 일도 많이 생길 텐데 괜찮아? 그래 네가 오빠로서 양보도 엄청 잘해야 돼. 아이 그럼요. 저는 동생이 생기면 엄청 예뻐해 줄 거예요. 그래? 그럼 생각해 볼게. 내가 왜 그랬을까? 동생이란 건 정말 끔찍해. 이렇게 아 됐다. 빠이. 식사 준비도 다 했고. 어? 근데 리아는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요르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아이, 자 펑펑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리아야. 헐 얘가 아직도 잠을 자고 있네. 리아야 일어나 봐. 아니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아직까지 퍼즐러서 잠을 자고 있어. 밥 먹어야지. 너 또 밤새서 컴퓨터 게임 했지? 어. 아니 네 동생 요르르를 좀 본받으란 말이야. 걔네 일찍 일어나서 엄마 도와준다고 지금 접시도 놓고 어? 숟가락 젓가락 하나하나 놓고 있는데 넌 맨날 게임하다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게 완전 곰탱이지 뭐야. 빨리 일어나. 얘가 진짜 만료해선 안 되겠네. 단전에 기를 모아서 그냥 가겠어. 다리미질을 해서 옷을 빳빳하게 펴요. 아 이제 씻어볼까? 엄마 뭐 하세요? 아이 아빠 셔츠 다리미질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옷주름이 싹 사라지거든. 아 다리미질을 하면 주름이 사라지는구나. 그래. 그럼 엄마 얼굴에 있는 주름과 배에 있는 주름도 그 다리 위로 피지그렀어요. 어디 가니? 어디 가? 응? 아들 네, 씻으러 가는데요. 씻으러 뭐하러 가? 죽을 건데. 엄마 엄마가 응? 말한 쓰레기 내가 블리스가 다 했어. 어머머머머머머 우리 딸이 촬영 중에 정말 최고라니까. 에이 안되겠다. 엄마가 아까 쿠키 만들었거든? 우리 딸 다 먹어. 맛있겠다. 저따 먹어. 맛있게 먹어. 완전 맛있게 먹어. 엄마는 나만 참해. 아이고 잘 잤다. 아빠 일어나주세요. 아, 비켜봐. 어, 딸! 아, 일어났니? 아이, 그럼. 아이, 앉자. 애들아, 밥 먹자. 여보, 맛있다. 그치, 그치. 아, 리아야, 왜 안 먹고 있어? 나도 고기 먹고 싶은데. 아,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은.
당근 먹지 말고 아빠가 먹을게. 아니 분명히 제가 당근 먹고 싶다 했는데. 그럼 나는 뭐 먹어? 당근 먹어. 고기 먹고 싶은데. 너 아까는 당근 먹고 싶다며 엄마가 고기 준다고 하니까 당근 먹고 싶지 했잖아. 그냥 먹어. 그게 어떻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근이지 고기 먹고 싶지라고 한 거지? 그러면 그냥 빨리 당근 먹어. 유니콘 너무 이쁘다. 와, 저 인형 엄청 예쁘다. 오빠, 나 그 인형 가지고 놀래. 오빠가 이 인형 가지고 놀아. 어? 그 인형은 진짜 별로 안 이쁜데. 나도 이거 가지고 놀고 있잖아. 싫어. 내가 저 유니콘 가지고 놀 거야. 오빠는 이거 오징어 가지고 놀아. 에? 너 진짜 발로 해선 안 되겠구나. 딱콩. 어? 뭐? 아니 무슨 소리야? 어이야! 어리야! 울고 있는 거야 왜? 오빠가 나 이거 가지고 놀고 있는데 오징어 인형 뺏어가려고 했어. 뭐? 오징어 인형을 뺏어가려고 했어? 그랬어? 그래 너 다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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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갖고 싶으면 동생을 때려서 그렇게 인형을 그렇게 갖고 싶니? 그 대신 넌 이거 내놔. 요리야 이거 가지고 놀아 알았지? 어휴, 오빠는 내 가지고 동생 울리긴 하고 응? 때리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 알았지? 네로. 어휴, 요리가 여기 있었네. 요리야. 아 엄마. 오늘 학교 쉬는 날이니까 오늘 같이 엄마랑 쇼핑 가자. 이번에 요리가 옷이 없는 것 같아서 옷 좀 사줄게. 아싸. 나 갈래. 네? 엄마 저도 딸려 갈래요. 저도. 그래 가자. 좋은 옷빙. 신나는 옷가게. 와. 요루야 사고 싶은 거 마음껏 골라 알았지? 좋아. 나 이 티셔츠도 예쁜 거 같고 이거 원피스도 괜찮고 이거 하얀 치마도 예쁘다. 그러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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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7벌인데 또 맞나? 응? 아 7벌이나 샀어? 아 괜찮아 저기요. 네? 이거 계산 좀 해주세요.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7벌이나 샀네. 아이차. 자 여기 있습니다. 은행? 어? 근데 나 오늘 옷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아이 너 저 초등학생 됐는데 이 정도는 사야지. 이따가 다른 매장도 가보자 알았지? 엄마! 응? 저 이 모자 어울려? 리아야 너도 사게? 저도 모자라도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아이 안 돼. 엄마가 전에 엄청 많이 사줬잖아. 오빠 그 모자 하나도 안 어울려. 그럼 모자는 좀 잘생긴 오빠들이 입어야지 잘 어울리지. 군인 모자인데. 아니 어쨌든 그것은 내려놓고. 아유 엄마 팔아. 자 여기. 오? 그것 좀 들어줘. 그거 요루루 옷인데 그 옷 좀 들어줘 알았지? 엄마가 팔이 아파서 그래 알았지? 요루루는 이렇게 많이 사주시면서 나를 진군으로 데리고 온 거였어? 가자. 태태가 나 차별당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아? 어?
뭔 차별 당하는 것 같다고. 무슨 차별? 아이 그게 있지. 우리 집에서 엄마나 아빠나 나를 막 요르르 보다 심하게 때리고 밥도 다들 고기 먹는데 나만 당근 먹이고 장난감도 내 거는 막 요르르고 다 주고 옷도 나한테 하나도 안 사준단 말이야. 그리고 아빠는 요즘 나한테 뽀뽀도 안 해줘. 뭐? 뽀뽀를 안 해준다고? 야, 야 그런 건 딱 잘라서 말해야 돼. 야, 너 바보야? 왜 그렇게 당하고 있어? 자, 차별을 당하고 있다. 어? 엄마 아빠는 나쁘다. 어? 왜 그렇게 말을 못해? 이 바보야, 당하고 살래? 역시 뽀뽀는 선 넘었지. 솔직하게 그래. 말씀드려야겠다. 그래, 네가 아무리 어글리 페이스라고 해도 네 동생은 이쁘다고 해도 그건 아니지. 사람을 얼굴 보고 차별하다니 그때 좀 못생기긴 했네. 저 정도 말이면 대태가 너도 힘내. 너도 차별 많이 당하겠다. 뭐래? 난 외동아들이라 사람 듬뿍 봤거든. 이 못생긴 녀석이 어딜껴. 아빠 왔다. 여보 왔어? 아빠 오셨어요? 뽀뽀해주세요 아빠. 아 비켜. 아 우리 이쁜 딸 요르르. 아빠. 아 역시 이쁘다니까. 얘가 왜 이래? 철로 가. 그래 솔직 담백하게 모두 털을 놓겠어. 엄마 아빠 저랑 얘기 좀 해요. 뭔데? 엄마 아까 저한테 장난감 요르르한테 제 거 주신 거 그리고 저는 밥을 당근만 주신 거 그리고 옷가게에서 저한테 옷 하나도 안 사주신 거 그리고 아빠 아빠는 뽀뽀도 이제 안 해주시잖아요. 왜 이렇게 저를 차별하세요 요르르랑요? 얘가 그게 차별이라고 생각하니? 야. 그래 리아야 네가 한 걸 먼저 생각하자. 띵킹. 그래 일단 먼저 장난감 여보가 말해봐. 일단 먼저 장난감. 너 맨날 요르르 장난감 뺏어가지고 어디다가 숨겨놓잖아. 그래서 요르르 장난감 뺏어서 모아둔 것을 최근에 내가 찾았거든. 근데 뭐 거의 뭐 산더미더라. 그래서 엄마가 너 장난감에 대해서 맨날 예민하게 구는 거고. 아이 네가 요르르 장난감을 평소에 안 숨기고 안 뺏고 그렇고 사이좋게 놀면 엄마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그리고 밥! 네가 맨날 그 블랙홀 같은 입으로 요르르 것까지 다 뺏어 먹잖아. 애 맨날 냉장고에 있는 음식 다 몰래 훔쳐 먹어서 요르르가 며칠 전에 쫄쫄 굶은 거 생각 안 나? 그래서 엄마가 요르르가 이번에 있는데 시금치만 먹어가지고 하루만 오랜만에 요르르만 고기 반찬 준 거잖니. 그리고 옷가게도 그래. 요르르 사주기 전에 너도 3일 전에 옷 잔뜩 사줬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 맨날 진흙에서 다 찢어지고 뭐 묻히고 오고 하루만에 그 옷 다 버렸잖아. 그래 리아야. 그리고 너한테 뽀뽀 안 해주는 이유는 너가 너무 부담스러워. 맨날 아빠한테 붙어서 알지? 너무 진하다고. 그렇구나. 엄마 제가 오해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저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서 그랬던 거예요. 미안해. 엄마가 맨날 구박하고. 아이 네가 차별 같다고 느낀다면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든. 아빠도 이제 뽀뽀 잘해주도록 노력해볼게. 아니에요 저도 잘할게요 뽀뽀를요. 니아야? 오빠 나 그거 오징어 인형 가지고 놀래.
어 그래 네가 이거 가지고 놀아. 나 그냥 다시 유니콘 인형 가지고 놀래. 이거 좀 별론 것 같아. 어 그래 그럼 그냥 네가 두 개 다 가지고 놀아. 그래.